오늘은 갑상선기 능정화 중에 쓰이는 약초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정화증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져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에서 열과 에너지를 자꾸 축적하고 생성하는데 꼭 필수적입니다. 만약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온몸의 대사기능이 저하되어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게 됩니다. 피부는 자꾸 건조 및 창백해지며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없고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또한 얼굴과 손발이 붓게 되고 식욕이 없어 잘 먹지 않는데도 몸이 퉁퉁 붓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때론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어 먹은 것이 잘 내려가지 않으며 심하면 변비가 생기고 팔다리가 저리고 쑤시게 됩니다. 현재 약물을 통해 갑상선 호르몬양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지만 계속해서 먹어야 하고 때론 부작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생되지만 약초요법과 어느 특정 식품을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정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백작약은 조혈작용이 매우 뛰어난 약초로 혈행을 촉진하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한약재입니다. 식품영양학에서 백작약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갑상선 생장을 억제하고 면역반응 조절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피로와 심계항진 열불내성, 다한증 과수면증 및 설사가 있는 환자 치료에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호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작약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개선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갑상선에는 백작약 10g을 대추와 감초를 넣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그 밖에 생강과 백출 황련, 치자 보골지 당귀 등이 처방 추가약재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 시장이나 약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인후와 후두염, 간과 신장의 조직 손상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한 명의 보고에는 징후와 증상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구기자는 5에서 10g씩 차로 꾸준히 달여 마시면 갑상선 기능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구기자를 산재 형태로 가루를 내서 하루 한 스푼씩 3회로 나누어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음양곽입니다. 음양곽은 삼지구엽초의 한약명으로 현재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음양곽이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음양곽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힌지에게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시작 4주째에 힌지의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해 체중 및 갑상선 중량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촉진시키고 부작용은 없었으며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음양곽은 말린 줄기와 잎 10에서 15g 비율로 넣고 물 1.5L를 붓고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주고 1시간 정도 더 달입니다. 섭취량은 200ml씩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하고 쓴맛이 강한 약재이므로 대추나 감초를 넣고 끓이셔도 됩니다. 위에 약초들을 복용 시에 술과 과자, 탄산음료 등을 먹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을 하지 않게 절제를 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